BTN 라디오 특집 2022 부디스톤 크리스마스. 네. 2년 만에 돌아온 부디스톤 크리스마스 뜻깊게 만들어주실 세계 최초 4대 종교 중창단 만남팀입니다. 와우, 와우, 그런데요 와우. 오늘을 위해서 특별한 인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노래로 만나 더 많은 사람들을 노래로 만날 세계 최초 4대 종교 중창팀 만남입니다. 아이돌이죠. 만초도남. 네. 야, 우리 양지훈 씨도 동감해요? 아, 저는 이 BTN 라디오에서만 네. 네. 특별히 볼 수 있는 이런 그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진짜. 세계 최초 이런 그림은 없어요. 없죠. 제가 볼 때 네. 정말 정말 세계 최초입니다. 신기한 광경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죄송한데 방송 교무님 네. 영탁 선배님 닮지 않았어요? 아, 많이 들었어요. 그쵸? 네. 그러네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웃는 모습이 똑같아. 네, 깜짝 놀라. 막걸리 한 잔 해야 되는 네. 거 아닌가? 아, 막걸리 한 잔. 아, 좋아요, 좋아요. 각자 어느 종교에서 오셨는지 각자 멋지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진 스님. 네, 저는 대한민국 조계종 남양주 성관사에서 주지 소행 보고 있는 성진입니다. 우, 성관사. 렛츠고 파이팅. 안녕하세요. 벌써 이곳 BTN 방송국에 네. 세 번째 옴으로서 말하면 여기가 기독교 방송국인지 불교 방송국인지 헷갈리고 있는 개신교 김진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신부님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에 있는 하성용 신부입니다. 네. 와, 신부님. 네. 제가 오늘 옷 한벌 해드린다고 KBS 아침마당에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딱 이 옷만 입히면 네. 그냥 스님이에요. 네. 네. 헤어스타일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네, 저 네. 스님 옷 안 입고도 낙산사 공짜로 많이 들어갔어요. 네. 아, 그렇죠. 네. 네.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아우. 이용하시기를.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교무님. 네, 저는 네. 원불교에서 온 박세웅 교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불교, 캐톨릭, 그리고 개신교, 원불교까지 이렇게 여러분을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저도 영광입니다. 우리 김진 목사님은 재작년에 우리 부디스톤 네. 크리스마스 했잖아요. 네네. 그때 뵙고 또 제가 지대방에 TV에 이렇게 모셔서 신부님하고 같이 모셨던 적이 있는데 우리 하성용 신부님은 BTN 라디오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저 이게 하급 성직자라 제가 평화방송도 많이 못 나가는데 네. 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제가 BTN에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네, 제가 사대 생활을 하면서 네. 네, 이 로만카라의 끌러지를 입고 네. 네, BTN에 올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죠. 꿈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방송국을 지금 섭렵하고 다니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계신데 네네네. 역시 만남을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사람을 네.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신부님 만남 덕분이잖아요. 정말. 그럼요. 그렇죠. 네.